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빠르게 10가지 종목을 릴레이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이나 내가 이거 필요로 하고 있었던 정보다 라고 하시면 잘취합하고 꼭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자,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빠르게 알려드릴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YG경제연구소의 차용조 소장, 그리고 유한타증권 김덕호 FA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안주의 마지막 금요일에 또 저희 즐겁고 또꼭 필요한 종목들 10가지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각각 다섯 개, 다섯 개 가지고 오셨을지, 자, 화면으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스피드 종목 10, 1가지 종목입니다. 차용조 소장은 SK텔레콤, 오스템 임플란트, 골프존, HMM, 금호석유를 셀렉해 오셨고요. 자, 김덕호 FA 종목도 보겠습니다. 아스트, 자이에스앤드, JNK 히터, 그리고 후성, 캠시스입니다. 이열종목 중에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 있으시죠? 그러면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열 가지 스피드 종목 10 종목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면서 저 프로그램 만들어 가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시고 지금 보셨던 종목 중에 어나이 종목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궁금했다 목표가 뭐 매수가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보내주신 종목들을 잘 취합해서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코너 순서에 두 분에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주무시는 거 아니죠? <웃음> 네, <웃음> 네.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내가 더 알고 싶은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질문도 괜찮으니까 많은 댓글 올려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스피드 종목 10 릴레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차용조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텔레콤인데요. 최근에 네. SK텔레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그렇죠. 겁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SK그룹의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SK그룹, SK텔레콤이 분사 얘기, 그리고 분사를 통한 자유, 그 현재 사업 부분에 대한 IPO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SK텔레콤이라고 해서 우리가 통신회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통신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밖에 안됩니다. 음, 그렇죠. 나머지 50%는 11번가라든지 어, 다양한 그 플랫폼들을 보유하고 있는게 SK텔레콤의 모습인데요. 네. 이런 것들의 지분가치가 전혀 평가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거죠. 음. 어, 지금 쿠팡이 상장되면서 소셜커머스에 대한 기대감들 상당히 한껏 고무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네. 11번가에 대한 기대 이런거 없이 단순하게 SK텔레콤의 통신 부분 5G에 대한 부분만 부각이 되고 있다는거죠. 라 음. 이러다보니까 SK텔레콤은 입장에서는 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만년 저평가다 라는 인식이 어, 하에. 그룹 내에서 모든 것들을 이번에 조금 바꾸자라는 측면에서 사업 부분들을 조금 나눠서 재평가를 좀 받도록 하자.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가치보다 약두배 이상의 가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증권가의 전원이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절하게 밸류를 받는 부분들이 논쟁이 일어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뭐두 배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시는 분들과는 중장기적으로 어, 종목을 좀 가져가겠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 될수 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텔레콤 첫 번째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소장님이 제가 10초 남았습니다 하면 당황하시는 경향이 있으시네요. <laughs> 네좀 이렇게 빨간 불만 오면 좀 이렇게 주식하는 사람들은 흥분이 돼가지고요. 네좀 그런. 아. 불안감들이 아예, 좀 있네요. 그렇네요. 여기 예, 예. 빨간 숫자 색깔을 좀바꿔드려야겠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 SK텔레콤 차영준 소장님의 소, 어, 종목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 더 보내주세요. 더 알고 싶은 것들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어, 김도커 FA의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스트입니다. 네. 어, 아스트 우리가 이제 무슨 아스트로라고 해서 우주 항공쪽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네. 어, 최근에 이제 항공주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항공주들이 사실은 어떤 비행기 동력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소재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주 항공에 대한 개발 부분으로 좀더 이슈가 많이 됐었죠. 네. 오히려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 이제 비행기 자체에 대해서 부분들을 좀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차트를 아마 보시. 면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아스트 주가가 굉장히 재미가 없게 올라가고 있지만 차츰차츰 회복은 하고 있고 그런데도 음. 여전히 코로나, 코로나 이전에 팬데믹 이전에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 마치 보잉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 네. 실제로 이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잉사의 7 3 7 맥스 모델에 대해서의 그 동력 부품을 또 마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국내판 보잉에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업체다라고 조금 해석을 하시면은, 어, 종목에 대한 이해를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 우선 이제 이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회사 오르비텍에 대해서의, 어, 인수 부분, 이, 인도를 하게 됨으로써 네. 마찬가지로, 어, 주식에 대한 부분들그 어떤 재무 경전 개소를 조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르비텍 주가가 좀 올라갔던 음. 모습을 생각한다면은, 어, 어, 이 아스트 입장에서는 조금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씁쓸한 어, 상황이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번 재무구조 개선과 그리고 모인737 모델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네. 안전성, 실효성 문제들 부분들을 극복을 하게 되고 오. 특히 시장 회복과 더불어서의 아. 실적 개선세로 돌아갈 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아스트에 대한 전략을 알려주셨는데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신 사이에, 어, 김희망대로님께서 아스트 궁금해요. 라고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뭐, 김덕화 FA님의 설명이 만족스러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게있으면 댓글을 더 달아주세요. 자, 그럼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영조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참지 못하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치통입니다. 아,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1년 지났으니까요. 이제 참으실 분들은 다 참으셨을 겁니다. 이제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종목 음. 어, 바로 임플란트 업종이다.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중에 서 대장주인 오스템 임플란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지금 네. 오스템 임플란트뿐만이 아니라 뭐 디오라든지 덴티움 같은 어, 같은 업종 내 종목들도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 임플란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치과 가셔서 저 디오를 해주세요. 저 오스템 임플란트를 해주세요.라고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 의사 입장에서 오스템 임플란트에 특화되는 의사가 있고. DOE 아... 특화되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손의 기술이죠. 어,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시장 장악력을 한번 획득하게 된다라면 다른 쪽에서 아무리 가격 경쟁력으로 치고 나와도 어, 이거 쉽지 않다라는 것들입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오스템 인플란트에 대한 점유율, 미국 시장에서 오스템 인플란트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높아진 점유율들은 앞으로 나름대로 경제적 해자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어,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 의사들의 어떤 기술을 익혀주기 위한 비용을 상당 부분 쏟아붓는 것들인데 지금 현재 뭐 이런 비용보다는 수익성 개선 효과가 상당히 이제 개선될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음. 우리가 포,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치과 가기 쉽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어디 가서 이제 입을 좀 벌리고 있는다라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눌렸던 수요가 맞습니다. 늘어날 가능성이 대비한다라면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3초 남겨놓고. 고차영조 소장님이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 임플란트 업계에서도 1인 업체가 아무래도 앞으로도 더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어 조금 더 지배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잘 시청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더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김덕호 FA의 두 번째 종목인데요. 아까 김희망 대론 님이 어 감사하다라고 일단 전해주었습니다. 아스트가 궁금했는데 잘 설명해주셨다, 만족스럽다라고 해주셨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소개해주실까요? 네, JNK 히터입니다. 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수소 충전소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난 한해 동안 굉장히 또 주가를 굉장히 빨리 올렸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JNK 히터뿐만 아니라 사실 충전소 하면 또한 가지 종목이 또 있습니다. 바로 EM 코리아입니다. 두 종목의 차트를 비교를 해보시면 마치 어, 컨트롤 CV를 해놓은 것 같다. 복사를 해서 붙여놓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음. 많이 계시는 만큼 아무래도 수소 인프라 확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회자가 되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실적 부분들의 개선세가 당장에 조금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다는 네. 어떤 그 모멘텀들이 주가에 대한 그 어떤 평가 논란 그러니까 고점 부담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어, 다만 이제 JNK 히터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산업용 가열로라든가 플랜트 산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업체였고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네. 어떤 경기 재개와 더불어서 경기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각국에서의 인프라 산업 투자, 그리고, 어, 유정이라든가, 아니면, 어, 정유시설에 대한 부분들의 설비 확충에 대해서의 그 수혜들을 고스란히 받아가고 있다는 점을 좀 보셨을 때, 경기 회복세 국면에서는 조금 더 강점이 더 두드러지는 종목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어,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의 정유회사, 석유회사들에 대해서 강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죠. 이제는 석유에너지에 대한 의존률을 좁히고, 이제는 그 인프라 시설을 활용해서 수소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JNK 히터와 운영을 하고 있던, 어, 이제 일산화탄소와 수소가스를 합성하는 이 합성가스를 통한 인프라 설비 구, 변화 구조에 대한 부분들까지 말씀드린다면은, 어, 조금 더긴 안목으로 가져가 수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공매도 시기가 있다 보니까 기술적인 어떤 그 단기적인 매물의 출하에 대해서만 어~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 손절 가격을 낮게 잡으시는 어~ 전략을 제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여기까지입니다. 자 김덕호 FA의 두 번째 종목은 JNK 히터였습니다. JNK 히터와 관련된 투자 전략을 알려 드렸고 어, 혹시라도 뭐 오늘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왜 90초 타이머를 세 가면서 하느냐. 많은 종목들을 저희가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이 알려 드리기 위해서 시간 제한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청자분들이 보시다가 어나 설명을 좀더 듣고 싶은데 벌써 끝나 버렸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뭐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그런 종목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은 마지막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참여를 해 주시면서 궁금하신 것도 질문을 해 주시면서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세 번째 종목 차용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어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도 신경을 쓰는데요. 아나운서께서도 친구분들과 운동할 때 지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아 매우 안 좋죠. 매우 안 좋죠. 그런데 <laughs> 지금 이제 젊은층들의 골프 인구가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있다라는 아, 겁니다. 어, 따라서 지금 현재 뭐 해외로 못 나가다 보니까 어,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내 골프장에 부킹 대란이 작년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어. 있는데요. 관련돼서 골프존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가져야 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골프존 같은 경우 지금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 지금 연습장 연습을 하기 위한 어, 절호의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 게임에서 지고 오면. 당장 골프존으로 달려가시는 분들 네. 상당히 많습니다. 네. 어,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 이게 지금 뭐 우리가 계절적으로도 이제 필드에 나갈 시기죠. 벌써 이제 어, 빠르신 분들은 한두번 필드에 나가는 분들도 어, 나가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아, 어, 이게 이제 겨우내 골프존의 어떤 성수기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겨울에도 물론 이제 성수기입니다만 봄까지 성수기가 이어진다라는 부분들에서 보면 음. 골프존의 영업이익은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근데 골프존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도. 논쟁이 좀 일부 있는데요. 그렇죠. 골프존이라는 게 일단 어떤 시설을 맞추, 갖추고 기계가 들어가고 나면 더 이상의 수익은 안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음. 부분들이죠. 어, 골프존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심을 거듭하면서 기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것만 갖고는 또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골프존이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이후부터는 캐시카우를 좀걷어들이는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캐릭터 사업인데요. 어, 여러분들 골프전 가보시면, 어, 단돈 천원에 캐릭터를 이제 구매하시면서 옆에서 좀 분위기를 좀 맞춰주는 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한 부분들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골프전과 업장이 어, 업주가 서로 그 윈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 매력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 딱 맞추셔서 골프전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진짜 골프 필드에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네. 유튜브 댓글에도 황금알님이 골프 부킹 잡기 진짜 힘듦, 가격도 비싸지고라고 네. <laughs> 하시면서 그러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뭐 골프장도 돈을 많이 벌겠지만 골프 존이라는 회사도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활에서 또 체득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차영조 소장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김덕호 FA의 세 번째 종목은 뭐죠? 네, 이번에 소개드릴 해세 번째 종목은 자이 S&D입니다. 자이 어, S&D요? 이미 자이 아파트 하면 떠오르는 그 문양 있으시죠? 네, 그쵸? 그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음. 실제로 이제 지난 한달 동안에 지금 흐름세를 보았을 때 건설주들이 조금 관련 이제 움직임들이 굉장히 심상치 않았었는데요. 특히 그 건설주 중에서도 주택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높았던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번 서울의 오세훈 시장의 당선과 그리고 여기에 따른 어떤 주택 개보수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오히려 이제 건설주들을 하면은 이제 어 인프라 혹은 이제 플랜트 산업 쪽이 먼저 올라가는 것이 통상 일반적이었는데 워낙 음. 이제 정치적 이슈가 같이 정치적 정책 이슈가 함께 부과가 되다 보니까 좀더그 탄력이 단계에서 급등이 나온 경향이 나타나고 음.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이 SND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이름 자체에 설자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조금 소외를 음. 받은 탓일까요? 네. 오히려 어 실적이 굉장히 탄탄한 데도 반해서 어 이번에 종목 자체에 대해서의 그 주가 탄력은 사실상 거의 보이지 못했다라고 좀 여겨지는 바도 있습니다. 어, 이번에 자 JSND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소식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2월에 유상증자 소식을 이제 발표한 이래로 어, 발행 가격은 9,900원으로 예상을 했었으나 이번에 9,100원 수준으로. 이제 확정 가격이 나오게 되면서 이번 5월 달에 이제 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어,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실적주와 연계를 하시면서 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잡아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어, 투자자분들의 체력이 다소 현금 비중이 부족하시다면 어느 정도 어, 손절가을 아, 타이트하게 잡으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 여기까지입니다. 자이 S&D에 대한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용조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어, HMM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어, 이 HMM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HMM뿐만 이 아니라 지금 페노션에 대한 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 글쎄요. 이것을 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좀 다른 걸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두 회사는 다릅니다. 벌크와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음. 어, 주로 이제 하는 것들이, 물론 이제 다 하긴 합니다. 근데 주로 하는 것이 벌크와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다른데, 오늘은 벌크가 이기고 있네요. 하지만 음, 뭐 네. 지우고 있을 때 사는 게 어, 주식 아니겠습니까? h m m 같은 경우는 현재 직전 고점에 따른 어, 현재 부담감이 현재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업황에 대한 호조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라 봐야 되겠죠. 컨테이너에 대한 수요. 여러분들이 이 메카니즘을, 산업의 메카니즘을 아셔야 되는데, 처음에 산업이 어, 좀 경기가 돌았을 때 벌크가 먼저 움직입니다. 우리 철광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이 움직인다면 뭐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품이 생산되고 나면 어그 다음에는 어 컨테이너가 움직이는 거죠. 어 따라서 지금 현재 어 하지만 지금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경기가 태동되고 있고 현재 미국에서 일단은 재택근무에 따른 어떤 뭐 가구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물동량이 29%가 늘어났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전반적으로 컨테이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벌크, 해, 어, 뭐 컨테이너, 그다음에 조선 다 좋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전 세계 물동량의 3분의 2가 해운으로 움직인다라면 뭐 말할 것도 없죠. 답이 나왔죠. 어, 중국이 18% 경제 성장, 미국이 6% 경제 성장이라면 네. 앞으로 이 부분은 더욱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 HMM을 살펴봤습니다. 해운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체크를 해 보는 의미에서 HMM을 알려주셨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을 소개해 드리는 중에 공시가 또 하나 올라왔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연결 기준 실적, 잠정 실적이 또 올라왔습니다. 공개가 됐습니다. 이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영업이익이 126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2.9%좀 감소한 수준인데,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어, 거의 비슷하게, 시장이 예상했던 것과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1249억 원 정도를 예상하는 영업이익이었는데, 거의 뭐 흡사하게, 비슷하게, 약간 많이 나왔습니다. 1269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실적 잠깐 체크를 해드리고 지나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없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덕호 FA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후성입니다. 네. 어,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KN이들, K2차전지 관련된 지수 편입이 되었다가 다시 편출이 되게 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셨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 지수에 대한 편입, 편출에 대한 부분들은 단순히 이제 그 지수에 대한 종목의 선별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 지수의 안정성을 나타낸다라고 보셨을 때는 네. 어, 편출 자체만을 놓고 보기에는 평가가 너무 섣불렀다라고 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특히, 이제 지난 1월 중순부터 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3월까지의 그 증시의 조정장세, 그리고 대형주들, 특히 2차 전지의 그 대형 3대장들의 마찬가지로 주가 하락세와 더불어서 좀 연계가 나타났다는 점을 보셨을 때, 이제금 다시 그 실적주로서의 어, 전환 모멘텀이 빨라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성은 이제 오늘, 마찬, 오늘 새벽에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었었던 미국의 기후 정상회의에서의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도 있는데요. 음. 특히, 냉매라든가 프레온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진입 장벽을 높여 놓는 효과들도 있다는 네. 점을 보신다면 앞으로의 어떤 친환경 소재 부분에서 이슈도 많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기차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시장 확대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후성과기도 마찬가지로 네.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린다면 조금 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소재에 대한 전해질 부분들이 실적은 오, 2분기에서 아, 3분기 중에 아, 어,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예.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후성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덟 가지 종목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끝날 시간이 되었네요. <laughs> 네 그래서 너무나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저희 선방했습니다. 그죠? 여덟 종목이나 알려드렸으니까 언젠가 꼭1 0 종목을 다하는 그날까지 저희 증시 파워 테는 계속 될 겁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차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그리고 유한타증권 김덕호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고요. 하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